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맹가TV의 조승혁입니다. 오늘은 왕희지의 난정서를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 난정서는 우리 서해 역사에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서해계에서 서성, 즉 글서자, 성인성자, 서성으로 추앙받는 왕희지는 동진시대 사람이거든요. 동진시대 사람인데 지금 그 중국 소흥, 그 항주 옆에 소흥입니다. 저도 그쪽에 다녀왔거든요. 소흥에서 그 문사들과 같이 그 유상곡수라 그럽니다. 거기 가면 현지도 아직 있거든요. 그 내처럼 빙 둘러가는데요. 거기에 명사 40명이 거기 둘러앉아서 시를 짓고 글씨를 쓴 것을 거기서 이제 서문을 쓴 겁니다. 그 서기 353년에 음력 3월 3일에 회계 내사로 일하던 왕희지가 그 명사 41명을 그 난정에 초청했습니다. 그 전부 다 귀족이면서 문인이었죠. 왕희지는 그 명사들을 난정의 작은 그 겨울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서 먼저 몸을 씻었습니다. 이것을 수계라고 합니다. 봄날에 몸을 청결히 하고 액을 쫓아서 소원을 비는 고대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강 옆에 그 실개천에 줄지어서 구벽이 물 흐를 때 왕희지가 위쪽에서 술을 가득 담은 술잔을 띄웁니다. 그러면 술잔을 물을 타고 내려오다가 한 명사 앞으로 다가오면은 그 명사는 실을 얽거나 술을 마십니다. 이것은 이제 서조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곡수유상, 구불곡자, 물수자, 허를루자, 잔상자거든요. 그런 귀족 문화 풍습입니다. 예부터 이것을 이제 그 실개천 여는 연회를 곡수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이제 그 흥미롭게도 그 곡수유상에 술을 마시고 실을 읊지만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숲속에서 하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에 청량한 목소리를 실을 읊었다고 합니다. 그들 중 26명이 시 37수를 지었습니다. 그 시는 한 문인에 기록됐고 왕희지는 그걸 한 권의 문집으로 엮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문집 엮은 앞에 서문성기 난정서입니다. 물론 뭐 그날 이제 아주 술도 있었으니까 분위기도 좋았고 왕희지는 어떤 그 신들린 듯그 명문을 남겼는데요. 그 하나의 고사에 보면은 이튿날 이제 술에 깬 왕희지가 본인이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 문체와 시체가 너무나 완벽했기 때문에 흥분에 겨워서 다시 써보았지만 그 어젯밤에 술이 한잔돼 갖고 쓴그 글씨에는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 글씨는 이제 뒤에 이제 왕희지의 그 후손인 지영선사에게 전해졌는데 지영선사는 자기의 이제 또그 후대한테 이 작품을 남겼는데요. 근데 당태종이 이 작품을 그 이제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그래서 그 지영은 이제 그 입적 전에 죽기 전에 난정서를 그 자기 제자인 변제에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당태종이 그 변제한테 그 사람을 파견해서 그 이제 난정서 있느냐 했더니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당태종은 감찰의사인 소익을 보내가지고 그 소익은 자기 신분을 숨기고 변제한테 찾아가서 계속 그 바둑을 두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그때 변제가 그 왕희지가 쓴 친필 난정서를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익은 그 가짜 난정서하고 어느 날 그걸 바꿔치기 하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당태종에게 이제 그걸 줬답니다. 그래서 당태종한테 줘가지고 그 소익은 한큰 벼슬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한 그 고사가 있는 난정서는 지금 그 소흥에 그 이제 항주에 뵀거든요. 그 소흥에 가면은 그 아주 소흥의 난정서가 있습니다. 있고 또저 왕희지 고향인 그 청도 옆에 가면은
임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왕이제가 태어난 고향이거든요.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면은 서법 광장이라는 곳에 가면은 난장성 아주 큰 돌에 다시 번각되어 있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 혹시 시간 나시면은 그 청도 옆에서 한 2시간 거리, 한 4시간 거리입니다. 지금은 고속철이 있어서 조금 빠른데요. 고속철로 타면 1시간 좀 더 걸립니다. 가면은 서북 광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또 왕이지 그 태어난 생가에 또 왕이지 공원이 있고요. 거기 가보시면은 난정서와 또 중국 역대의 모든 작품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다녀보십시오. 지금 그러면은 난정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왕이지 난정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자에서 그 행선은 대부분 노봉이라 했죠. 쭉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놓고 다시 이렇게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오죠. 이렇게 바로 하고 여기서 또 바로 하고 여기서 방향 전환 한 번 더 해서 쭉 빼는 거. 예. 뭐 이런 부분 별 어려움이 없죠. 와서 이쪽에서 방향 바꿉니다. 여기서 와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다시 그대로 받아서 올라가서 전 선절 후전 절 와서 붓을 모으면서 가고 다시 오고 붓을 모으면서 갑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노봉이거든요. 와서 여기서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와서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원 그릴 때 이래 바꾸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원이 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예. 여기서 와서 방향 전환하고 그대로 붓을 모아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이냐 보고 놓는 거. 이 부분은 전서필법이죠. 와서 돌고 방향 바꾸고 한 번 더 돌고 방향 바꾸어서 갑니다. 가면서 힘을 주고 여기서 완전히 붓을 이쪽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방향 바꾸면서 붓을 모아주면서 빼는 거. 제가 전,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행선은 원래 이거 옆줄은 거의 안 맞추거든요. 우선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는 붓 운필법을 정확하게 익히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궁지 안에 한자 한자씩 넣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행서가 되면 이제 작품 할 때는 완전히 또 다른 방향이겠죠. 천도 와서 여기서 방향 전환. 딱 세워서 어디로 갈 것이냐 보고 다시 놓고 방향 전환. 이거는 약간 이 핵은 이런 방향으로 쏘고 이 핵은 이런 방향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예. 여기서 또 방향 바꾸고 와서 놓아서 방향 전환 한 번 더 방향 전환 한 번 더 그래서 완전히 모아서 뺍니다. 예. 절대 이런 걸 이래가 쭉 이래 빼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 제가 말씀드리죠. 중봉의 묘리를 알면은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점도 늘 말씀드렸죠. 한일의 축소판 놓고 다시 이렇게. 자, 한일은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렇게 방향전 하죠. 어떻게 맞춥니까? 이렇게 맞추죠. 이게 점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워서 빼는 거. 예. 이게 점이에요. 그냥 이래 뚝 지는 이건 절대 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갔죠. 가서 여기서 선절 후절하고 붓을 모아서 다시 방향전환 한 번 더 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쭉 보면서 놓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모든 핵은 기필과 수필이 정확해야 됩니다. 자, 이 첫 핵은 이쪽으로 방향전환하는데 많이 꺾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가운데를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놓고. 방향전환 놓고. 다시 방향전환해서 와서 방향전환, 여기서 방향전환. 이런 걸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쭉. 쭉 빼는 거. 오면서 순간순간적으로 방향전환 조금 조금씩 합니다. 안에 요런 삶이도 놓고 방향전환, 놓고 방향전환, 와서 방향전환, 이쪽으로 방향전환, 방향전환을 하고 놓고 이쪽에서 가운데 빼면서 방향전환, 그리고 정리하는 거. 저문 앞에 말씀드렸죠. 와서 가운데서 빼고. 여기서도 가운데서 쭉 뺍니다.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쭉 빼는 것. 네. 그대로 받아주죠. 앞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마음심 부분은요. 여기서 이쪽으로 점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방향 바뀝니다. 하고 가운데서 빼고. 그대로 오면서 방향 바꾸고, 한 번 더 방향 바꾸고, 와서 이쪽으로 완전히 붓을 꺾어서 방향을 바꾸면서 놓고, 다시 점에서 완전히 가운데서 빼가지고 놓고, 이쪽에서 다시 방향전환을 하면서 와서 가운데서 붓을 빼가면서 모으는 거. 붓, 요 끝은 이 꽃을 봉이라 그러죠. 끝봉을 늘 모으는 작업입니다. 붓을 모으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붓끝을 모아주는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붓을 모아줘야 다음 핵으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공부 과정을 행서 입문 기초 과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면 글은 다 잘 쓸 수 있거든요. 우선은 요 붓 사용법을 정확하게 익혀야 됩니다. 정말 이 붓만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뭐라고 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남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선생 체본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꼭 법첩을 보고 쓰세요. 제가 이거 지금 쓰는 거지 이거 보고 쓰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거시고 법첩 대로 여러분들은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명이서 법첩을 공부하면요, 여러분들 글자 다 틀립니다. 그런데 100명이서 선생 체본 쓰는 거 보면은 100명이 똑같습니다. 그거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꼭 법첩을 보고, 저는 요 단지 붓 사용법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하면 안 되겠나 싶지요.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공부 오래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학원은 일단 붓 사용법만 배우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